안녕하세요. 저는 서머너즈워 기획자 이승헌입니다. 저는 서머너즈워 원화가 장진미입니다. 저는 서머너즈워에서 신규 몬스터를 기획하고 있는 조현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으로 개발자 영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기대도 많이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담감이 조금 있었지만 좀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하셨던 그런 업데이트 내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 뒤에 나올 내용들 좀 잘 이쁘게 봐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인간형 보스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에 어울리는 컨셉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약간 용병 쪽이랑 어울리지 않을까 약간 싶어서 좀 그런 쪽으로 컨셉을 생각했습니다. 페어가 된 느낌의 컨셉을 잡았으며 깨진 지형이 부양을 하거나 발광하는 부분이 있지만 생기가 없고 좀 황량한 분위기에 배경을 연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차원이 비소성 차원인 만큼 밝은 색감과 페어로 황량한 약간 저채도 색감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큰 몸집을 가지고 있고 강한 힘으로 좀 적을 찍어 누르는 느낌이었다면은 이번 보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테크니컬하고 좀 스킬풀한 약간 보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처음 떠올리게 된 게 소드마스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인간형 보스가 검을 가지고 속도감 있고 멋있는 전투를 하면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기사 이미지로 마귀의 깃든 갑옷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큰 칼과 입증하지 않은 갑옷으로 캐릭터성을 잡았으며 포인트로 텅 빈 헬멧 안에 반짝이는 한쪽 눈이라든지 큰 헬멧 장식이라든지 그리고 낡은 망토로 좀 더 살려보았습니다. 이번 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매 페이지마다 속성이 변하는 좀 특별한 보스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바람 조커가 이제 이 보스한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다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불속성으로 변환돼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자신한테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속성의 반대 속성으로 계속 전투를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기믹들이 소환사 여러분들의 전투에 큰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다양한 약간 전략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스 자체가 매 페이지마다 속성이 변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몬스터들이 입장을 하게 되면은 좀 소환사 여러분들도 이 전략을 짤 때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다양한 약간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은 서로 다른 속성 4마리로 입장을 하는 조건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차각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존의 매력도 있으니까 그 매력을 살리면서 조금 더 강하게 더 멋있게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차각성 몬스터 중에서 조금 되게 찰떡같이 잘 맞는 몬스터가 방랑기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첫 번째 이차각성 몬스터로 선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미스틱 위치인데 미스틱 위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후보군들이 있었어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바운티 헌터 그런 후보군들을 좀 제치고 아무래도 최근까지 좀 많이 사랑받고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몬스터다 보니까 소환사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면 조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방랑기사나 미스틱 위치 같은 경우에는 좀 스킬적으로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몬스터다 보니까 스탯의 한계가 좀 해제되면 엄청 뛰어나게 되는 몬스터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빛방랑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좀 좋은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아군의 좀 피해량을 감소시켜주는 효과였는데 그거를 더 많이 감소하게 해주면 또 좋긴 하지만 자기가 받는 피해는 증가하고 아군이 받는 피해는 더 많이 감소시켜주는 기사도 막 뭔가 좀 아군을 위해 싸우는 그런 몬스터로 좀 사용됐으면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방랑기사의 경우는 기존의 방랑기사 이미지보다 그 거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대라든지 낡은 망토라든지 그리고 낡고 부식된 이제 칼 같은 걸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랑기사만의
맑은 눈빛으로 이제 방랑기사가 아직 정의를 잃지 않았다. 약간 이런 것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이차각성 몬스터 중에서 빈미스틱 위치가 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빈미스틱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각성 때 세 번째 스킬이 회성소환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만 들어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좀 임팩트 있는 스킬인데 비해서 좀 효과는 좀 이름과 다르게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차각성을 통해서 이 회성소환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강한 효과랑 강한 공격성을 가진 스킬로 약간 변하게 되었고, 시연 단계에서는 이제 미스틱 위치에 심볼인 모자도 한번 빼보기도 하고, 또 헤어나 이제 얼굴 표정도 여러 가지로 바꿔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2차각성만의 특별함을 주기 위해서 일반 마녀들이 타고 다니는 빗자루처럼 미스틱 위치도 루긴 스태프를 타고 있는 연출을 좀 더 추가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컨셉에 넣어봤습니다.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길게 늘어진 언밸런스한 치마와 그 커다란 빗장식이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살려서 좀 더 신비스러운 느낌을 추가하고자 했습니다.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제 디자인적으로 한쪽 다리에 타이즈를 신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스틱 위치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해서 빠졌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좀 아쉽지만 좀 더 깔끔한 이미지가 돼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몬스터 기획하면서 하나하나 되게 좀 소중한 마음으로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처가 딱 보이는 몬스터들도 있지만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 더 사용처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속성들, 모든 속성들을 다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 제 기대고 바람이긴 합니다. 항상 애정을 갖고 보스를 만들었지만은 이번 좀 보스만은 더 큰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공을 들여 만든 보스입니다. 그래서 소환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플레이해 주시고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차원을 해서 만나요. 만나요.